야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때마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급기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며 사면에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해 지역 감정을 키우고 소신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윤 후보는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도 존경받을 만하다며 치켜세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또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 선호하는 그 지도자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시는 것도 많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그 존중받을 만한 그런 그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대구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로 인해 섭섭한 분들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미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 소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거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예. 또 제 마음속으로도 막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네. 윤 후보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랬던 윤 후보가 자신의 업적까지 뒤집으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 했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 진영 카톡방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지금까지 탄핵 무효와 석방을 주장하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윤 후보를 향해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니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논평과 함께 배신자, 역적들, 불의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저 개발을 하려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윤 후보의 발언에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디자이너는 피라미드 짓던 시대에도 휴식은 줬다며 절대는 해선 안 될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